자, 코드 패턴과 오른손 리듬 패턴을 같이 섞어가면서 너에게 난, 나에게 넌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꼭 노래 부르면서 연습해보세요. 자, 1번 리듬.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. 자, 그 다음부터는 2번 리듬으로 두 번씩 쳐볼게요.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. 자, 그 다음부터는 네 번 다쳤던 3번 리듬을 가지고 연주해 볼게요. 나에게 너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. 자, 마지막 다운 다운업 다운 다운업이 있었던 4번 리듬으로 나머지 노래들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에게 우리가 이렇게 한 곡을 마스터해봤습니다. 1절만 불러봤지만요, 악보에 나와있는 2절도 같이 한번 똑같은 패턴이니까 계속 반복 연습을 해보시고요. 자,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, 가장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. 노래를 빠른 템포로 해서 중간에 끊기는 거. 예를 들어서 너에게 난 이런 식으로 중간에 끊기는 이 습관이 가장 안 좋은 습관이고, 코드를 익히는 데 있어서 가장 천천히 습득하는 방법이죠. 네. 조금 지루하더라도 처음부터 템포 자체를 천천히 해서 부드럽게 코드 체인지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연습해 보세요. 자, 그러면은 즐겁게 우크렐레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